안녕하세요. 장날 꽝재입니다. 저의 보험 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맥도날드 원피스 한정판 피규어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 꺼내볼까요? 원피스 어딘지 알고 싶나? 그곳에 모든 것을 두고 왔다. 크하하하하. 와! 자,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죠. 바로 자, 원피스의 맥도날드 자, 포드토이 중에서 자, 오늘 자, 개별 판매가 시작된 원피스의 루피 그리고 원피스의 초파 그리고 원피스의 브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사이즈를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판매한 데가지고요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서 달려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던지. 자, 박스 사이즈는요 약 21.9cm입니다. 자, 그리고 옆은요, 약 16cm입니다. 자, 그러면은 루피부터 볼까요? 자, 루피는요, 자, 원피스라고 한글로 써 있고, 자, 그리고, 자, 뒤에 두 명은, 두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 뒤에 이렇게 있구요. 자, 루피는, 자, 원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원피스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구요. 원티드, 자, 현상수배죠? 자, 멍키 디 루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투명하게, 자, 비닐이 되어 있어서 루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피가 SD 캐릭터네요. 자, 귀엽게 생긴 2등신 캐릭터요. 자, 2015년도 맥도날드에서 만들었고, 자, H로, 오다 H로가, 자, 원작자이고, 자, 원피스는 1997년도에 시작된 만화 이름이죠. 근데 워낙에 유명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으로서 유명합니다. 드래곤볼을 제쳤대요. 자, 저는 만화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한참 보다가 대사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부터 안 봐요. 자, 뒤를 보시면요 이렇게 루피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발판을 다 합치면은 이렇게 자, 고잉메리오 퍼즐이 완성됩니다. 나머지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루피 이렇게 쭉쭉 늘어난다고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자, 루피를 이렇게 발판을 끼울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루피라고 써 있고요. 2007년도 9월에 만들어졌네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자, 만든 곳은 더 마케팅 스토어 월드와이드 아시아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수입자명은요 코리아 후드 서비스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 무게까지 써있네요. 61g, 65.7g. 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자, 생각보다 엄청 크게 나왔어요. 저는 조그맣게 몰랑이 정도 사이즈라 생각했는데, 야, 이 사이즈 이거 뭔가요? 거의 DX 사이즈라 봐야겠습니다. 자, 엄청 크네요. 자, 그럼 한번 꺼내서 미개봉 제품을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자인도 참 신선해요. 이렇게 원티드에서 이렇게 현상수배 이런 디자인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자, 원작을 아주 잘 살린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꺼내보겠습니다.
자, 뜯었고요. 자, 발판이 왜요? 그리고 대망의 루피. 자, 이 몽키디 루피는요, 원피스의 주인공이죠. 자, 그러면 루피의 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루피의 크기는요, 바로 약 아, 자를 잘못 잡았구나. 죄송합니다. 거꾸로 잡고서 왜 안 맞나 했네요. 크기는 약 10.5cm 되겠습니다. 10.7cm. 자, 그리고 옆에 넓이는요. 자, 약 7.9cm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바닥 발판에 길이는요,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칼을 준비했지요. 1도류! 1도류. 여러분, 칼 쓸 때는 조심합시다. 일자배기!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손 베기 쉽답니다. 자, 이것은 왜 들어있는 거지? 자, 이걸 볼게요. 발판 크기는요, 자, 가로가 15.6cm, 세로는요 5.5cm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피, 원피스의 주인공, 그리고 지금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서 자, 기어 4까지 익혔고요. 게다가 폐황색 패기까지 갖고 있는 아주 그냥 점점 세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맨날 고기를 줘, 고기를 더 줘 하고 하는 외치는 그런 친구인데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너네 동료가 되라 이렇게 하죠. 아주 해맑은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앞에 모습, 옆에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그 끈이 있어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실용적이네요. 자, 앞에 모습입니다. 자, 앞에 모습은 루피가 고기다 고기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아주 자, 드래곤도 그렇고 손오공도 그렇고 자, 주인공들은 다 해맑아요. 나루토도 해맑고 자, 이치고는 안 해 블리치의 이치고는 안 해맑죠? 자, 좀 어둡죠. 자, 앞에 모습, 옆에 모습. 옆에 모습. 뒤에 모습. 자,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저는, 뿌까처럼 약간 그런 재질인 줄 알았더니, 고무 재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의외네요. 자, 밑에 모습. 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밑에 있는 여기 발판, 여기 보면은 돌기가 있죠? 여기다 끼워 보겠습니다. 쭉 끼워서요. 자,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팔을 쭉쭉, 응? 쭉쭉 늘어놨다며. 아, 이쪽으로. 이약! 고무고무! 바주카! 고무고무! 거의 내겨! 자, 재밌네요. 저는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팔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도. 고무고무! 스탬프! 고무고무!
템프! 푸.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나름 재밌습니다. 저 이렇게 늘어난 고무재질인 줄 알았는데, 고무재질이면 아마 끊어졌겠죠? 저 어쨌든, 크기도 만족스럽고, 자, 꽤 좋은 퀄리티를, 아니,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특히 여기 보세요. 이 퀄리티 보세요. 이 밀짚 모자. 진짜 밀짚 모자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프린트도 잘 됐고요. 아주 마감도 깔끔합니다. 이런 제품은, 자, 세트를 먹으면은, 한 해에 3,000원씩 살 수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가 좋아요. 몰랑이 사는 이게 더 낫겠어요. 몰랑이가 좋다고 얼마나 칭찬했는데, 이 제품을 보니까 몰랑이보다 이게 훨씬 낫네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발판도 앞뒤 옆을 볼게요. 앞에, 위에, 밑에. 자, 뭐라고 써있는데요? 에다 오이치로, H로 오다 라고 써있고요. 자, 슈에이사라고 토의 애니메이션 써있네요. Made in, Made for McDonald's 2013년도 Made in China 라고 써있네요. 자, 이 제품은 자 2013년도에 대만에서 히트를 쳤었대요. 근데 언젠가 우리나라에 올지도 모른다 생각했었는데요. 역시 왔군요. 그래서 기쁘답니다. 저도 예전에 웹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한쪽만 줄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쪽도 한쪽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팔은 이렇게 했을 때인가. 고무고무! 고무고무! 솔직히 원피스 처음 났을 때, 아, 뭐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 삼았냐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얘가 결국엔 제일 세질 거잖아요. 그죠? 주인공이니까. 손오공처럼. 근데 그 기술이 고무고무라서 좀 처음엔 실망이었는데, 나름 그래서 고무고무라서 더 세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아주 상당히 갖고 놀기 좋은 타입의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발을 빼면은 잘 안 껴지네요.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을 꺼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루피는 뒤로 가 있고, 자, 이 루피의 장단점과 수집 포인트, 장단점 얘기해 볼까요? 루피는요, 우선은 고무 재질이 하나도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단점. 이게 좀 늘어났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해서 한쪽을 하면 더 늘어난 것 같죠? 자, 이거는 신선합니다. 장점. 그리고 퀄리티 우수합니다. 장점. 그리고 가격 대비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장점. 그래서 자, 아주 괜찮은 제품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초파입니다. 초파. 아주 귀여운 초파. 제가 좋아하는 초파예요. 초파는요, 사람 열매는 먹은, 자, 슬록이에요. 슬록. 자, 어린 슬록인데요. 자, 박스 어느 정도나 볼까요? 자, 박스는요, 약 18cm 정도 되고요. 가로는요, 14.3c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박스 앞에 모습 볼까요? 비닐인데요. 자, 역시 원티드 해가지고 초파라고 써있네요.
자, 나머지 써 있는 건 똑같고요. 나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자, 초퍼에 자, 어떻게 하면은 갖고 놓을 수 있는지 써 있습니다. 자, 이쪽에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발판이 있네요. 아우, 귀여워라. 자, 뒤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꺼내 보겠습니다. 미개봉이 제품을 꺼내면 알려줍니다. 자, 꺼냈어요. 이번에는 초파입니다. 초파는 자, 여기 이렇게 발판이 있고요. 초파가 있는데요. 자, 크기부터 볼까요? 저는 크기를 자, 하나씩 재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궁금하시잖아요. 자, 11cm. 자, 높이는 11cm 정도 되고요. 자, 길이는 약 6cm 되겠습니다. 딱 떨어지니까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밑에 발판은요, 약 세로는 7.8cm 정도 되고요. 가로는 약 8.1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초파 해볼게요. 아, 초파 귀여워요. 자, 앞모습. 초파의 앞모습. 옆모습. 또 뒷모습. 또 옆모습. 아주 조용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야, 플라스틱 재질도 아주 좋고요. 그냥 장난감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크통을 밑에다 달고서 달리고 있는 초파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네요. 무슨 기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달리는 겁니다. 쭈쭈. 와, 루피 도와줘. 루피 도와줘. 고무고무. 루피. 자, 그럼 밑에다가 끼워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를 끼워 보겠습니다. 짠. 자, 끼우니까 고정이 됐어요. 자, 끼우니까 자, 좌우 옆모습 다 보기가 좋네요. 자,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초파에다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부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룩. 부룩 이름을 들으면요, 저는요, 부룩 시리즈가 생각나요. 이름 비슷하잖아요. 자, 부룩 시리즈라 아시나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아시겠죠.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룩입니다. 자, 악사죠? 아까 초파는, 의사였고요. 여기는 악사. 저주에 걸려서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해골이 된데도 살아있는 해골입니다. 원래는, 악사이기도 하고 또 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한 검수를 지니고 있는, 자,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대스타가 되죠. 자, 앞의 모습과 옆의 모습, 뒤의 모습, 옆의 모습. 솔직히 옆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요. 역시 여기는 원티드 부룩이 써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부룩은요, 이게 무슨 기능이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크기 재볼게요. 크기는요, 아마 초파랑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자, 크기는요, 약 17.5cm입니다. 자, 옆에는요, 약 15.5cm입니다. 아니, 5cm에 15.3cm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봉 제품을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역시 브룩도 발판이 있고요. 그리고 브룩 자신이 있습니다. 뭐지 이건?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재밌네요. 자, 그럼 크기 한번 볼까요? 자, 브룩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자, 브룩은 키가 약 또 잘못 잡았네. 죄송합니다. 키가 약 11.8cm도 되고요. 자, 옆에 길이는 약 7.3c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발판도 한번 볼게요. 발판은요, 약 10.5cm 정도 되고요. 자, 가로는 약 8.9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브룩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브룩의 앞모습.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자, 이번엔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자, 아프로라고 하죠? 이런 머리를 흑인들이 많이 하는 머리인데요. 자, 아프로라고 하는 그 특유의 뭔가 근성이 있다고 만화에서 나오는데 전 몰라요. 자, 발판에 끼워서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버튼 누르면요, 해골 이빨이, 자, 브룩이 이빨이 딱딱딱딱 움직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방. 물고서. 끈을 물고 있는 브룩. 자, 끈을 이렇게 뽑습니다. 맛이 없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새 원피스 캐릭터를 봤습니다. 자, 선장과 악사와 그리고 의사와 그리고 악사를 봤습니다. 자, 이 새 퍼즐이 합쳐질까요? 합쳐지겠는데요? 합쳐지겠네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이거 다음에 초파 초파에 이거를 여기다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합치고 브룩을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잉 메리오를 타고 있는, 비록 반쪽이지만 아직 모아야 될 애들이 좀 더 남아있죠. 하지만 이렇게 원피스를
원피스 캐릭터를 이런 고퀄리티로 만날 수 있다는 게참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원피스 만화는 별로 재미는 없지만 캐릭터는 좋아요. 캐릭터 진짜 잘 나왔죠? 그래서 자, 이렇게 루피 그리고 초파 그리고 부룩 이렇게 세 캐릭터가 아주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SD 버전으로 나와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의 그러면 수집 포인트, 자,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네, 루피는 얘기했고요. 자, 초파는요, 의외로 기믹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하지만 퀄리티는 좋다는 거. 이런 모자, 이런 털모자의 이런 느낌, 이런 거잘 살렸고요. 자, 가슴에 있는 털도 잘 살렸습니다. 퀄리티도 좋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게 장점이고요. 자, 이런 가동이 생각 외로 별로 별거 없어서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룩은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바꾸는 게 좋거든요. 쇼쇼쇼쇼쇼 해골이란 거에 그런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쇼쇼쇼쇼쇼쇼. 그래서 자, 부룩이 마음에 듭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자, 단점은 뭐랄까요? 역시 해골이라서 조금 오래 보기가 좀 버겁네요. 못생긴 게 단점이에요. 미안해요, 부룩. 쇼쇼쇼쇼쇼쇼. 자,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 알아봤고요. 자,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피스를 좋아하신 분이라면요, 이거는 거의 뭐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왜냐면은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나오는 거는 쉽지 않죠. 원피스 피규어 워낙에 많은데, 자, 그럼 뽑기한테도 뽑지 마시고 이렇게 자 퀄리티 높은 맥도날드 피규어를 자 사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얼마 있으면은, 자, 100회, 아니,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고기고기. 루피. 쇼쇼쇼쇼쇼쇼. 바이바이!